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 하루 만에 폭락을 하다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쵸?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후에 퍼스트 리퍼블릭 그 은행도 문제가 좀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미 정부와 연준이 모든 예금자들의 원금을 다 보장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갑자기 불똥이 CS,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이죠. 크레디트 스위스한테 불똥이 튀어버렸어요. 작년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투자를 잘못해갖고 손실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런 해서 CS가 뭐 파산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가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 불똥이 확 글로 튀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CS가 그때 투자를 잘못하고 난 다음에 약 5개 분기를 그 손실을 좀 내고 있어요. 5개 분기 손실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CS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연간 결산 보고서와 관련해서 회계상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려요. 그게 갑자기 이 은행이 폭락을 시작하고 있고, 그게 유럽 시장을 거의 3%대 다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미국 시장도 하락을 시켰지만, 마지막에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왜또그 재료와 또 하락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이에요. SNB라고. 거기서 추가적인 금융 제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바람에 더 문제가 됐죠. 작년에 그 사우디 국립은행이 투자 잘못해서 문제가 됐을 때 구원 투수가 돼서 9.9%까지 그 지분을 늘리면서 CS라는 걸 살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한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금융감독청이나 이런 데서 금융감독청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불안 요소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살아난 건 아니죠.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시장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발로 해서 지금 유로존까지 갔는데 다시 또 미국발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금융의 불안이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 지표가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에 3%였어요. 전월에 그 목표치가 1.9였는데 3%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3%보다 더 높은 3.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서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6%로 밀렸었는데 6.4%로 밀렸는데 또 소매 판매로 올라서는 상황이죠. 개인 소비 지출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또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먼트 제조업 지수가요 마이너스 24.6이 됐습니다. 이게 전월에 마이너스 5.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왕창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시장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어떤 다른 지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은행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금리 인상 전에 그 은행들이 그 장기채를 많이 샀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가치가 똑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숨겨진 부실이 좀 많을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났지. 스위스 은행이 지난번에는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로는 또 문제가 터졌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랄이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은행들의 어떤 흐름, 특히 그 채권 손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다우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다우는 마이너스 0.87%예요. 근데 사실은 엄청 많이 빠졌었죠. 다우가 장중할 때 2.2% 빠졌었네요. 2.2% 빠졌다가 살아났고요. 나스닥도 제법 많이 빠졌었어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1.6%도 빠졌다가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다 살려놨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스위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언급, 그 부분이 살려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우 차트가 25선에서 꺾였다. 다우가 월봉에서 25선이 꺾였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25선이 꺾였다라는 것은 분산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분산이 마무리됐다는데 요런 때 재료가 터진다는 것은 그 재료의 신빙성이 아주 큽니다. 작지가 않을 겁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향후 시장이 이 이슈로 인해서 아니면 이 이슈와 비슷한 다른 어떤 이슈로 인해서 계속 시장을 흔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S가 두번 터진 거, 작년에도 한번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터진 것은 결코 우연의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한번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오늘 밤 미국 시장 또 재해석이 있는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잘 견뎌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월봉이 무너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방어를 하다가 무너지게 되면 더 많이 무너지는 거 아시죠? 방어하다가 무너지게 되면 더 많이 무너집니다. 아마도 아예 못턴 누군가가 터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결론은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이요. 장중에 1,323원, 그러니까 장중에 20원이 올랐었어요. 이거는 말을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원달러가 어디가 1,303원에 끝났는데 역외환율 1,323원까지 갔었어요. 1,323원이 어디냐면요. 요기에요, 요기. 요기에요, 요기. 요기 21선이 1,3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역외환율 1,317원인가에 아마 끝난 걸로 제 기억하는데 오늘 만약에 역외환율 1,323원을 장중에 돌파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그동안 차트상으로 이 저항대였던 자리를 돌파하는 수가 생겨요. 저항대였던 것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강력한 힘이 시장에 올수 있죠. 그러니까 저항대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의 싸움이죠. 네, 돌파하는지 되게 중요한데 어제 의견일에서는 돌파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저항선들을 돌파하는지를 본장에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하루가 됐겠다. 뭐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 증시는 반등하는데요. 반대 매매가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코스피가 요즘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기관들은 얼마 전에 계속 매도하다가 요 근래 받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주가가 그저께 급락했다가 어저께 반등을 좀 했어요. 반 정도 되돌렸는데 반대 매매가 5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면서 그 301억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301억. 이게 근데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 반대매 주가 오르면 반대매매가 나갈 이유가 없죠. 근데 얼마나 문제가 돼서 반대매매가 나가겠느냐. 앞으로도 반대매매가 계속 나가는지 봐야 돼요. 항상 반대매매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 투자가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반대매매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코스피 차트를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그저께 양으로 하단까지 밀렸다가 어제 갭상승해서 살려냈어요. 아마 오늘 하락하면 개파라고 출발하기 높은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양을 뚫기 시작했다가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이거를 추세 반전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 추세 반전이 되려면요, 그만한 이슈가 수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이슈가 호재 쪽이 아니라 악재 쪽에 치우치고 있어서 그게 참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대매의 흐름을 좀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